안녕하세요. 임정웅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드디어 실리콘밸리 한국인 그 행사를 네 번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금씩 이렇게 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저희 행사의 이런 취지하고 오늘 그 발표하실 분들에 대해서 짧게 간략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게 제 캐리커처고요. 저기 파이버라는데 옵을 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그려서 받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사실 시작하게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리콘밸리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실리콘밸리라는 이 지역의 그런 그 혁신성과 제가 생각한 게 어쩌면 이렇게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이 많을까? 하늘이 별처럼 스타트업이 많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보면 이런 그 기익들이 많아요. 예, 이게 그 HBO의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그 미드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꼭 보세요. 이 시즌 3를 곧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그 창업 영웅, 제가 깜빡 여기 그 일론 머스크를 넣는 거를 깜빡했는데요. 이런 그 창업 영웅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곳이 이런 실리콘밸리죠.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기 스타트업들이 또 이런 창업가들이 그 담대한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성공을 하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오면은 그 얘기하는 게 외국의 유명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의 실정은 모르고 그 보면 그 본인들이 성공한 그런 이야기만 그 포장해서 특히 영어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이런 좀 랭귀지 배리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만큼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리콘밸리 이런 혁신에 대해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로 좀 들어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과 그런 것에 있어서 현실을 알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분들이 국내의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나 국내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실제로 인사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실리콘밸리 한국인 행사를 2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그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많은 이런 해외의 창업가와 IT 프로페셔널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그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너무 실리콘밸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대주의 아니냐. 뭐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뭐 다 좋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뭐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서 실패할 게 뻔한 그런 사람들한테 무모하게 실리콘밸리에 가라고 해외로 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잘나신 분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냐 금수저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실리콘밸리는 일단 제가 보기에 누구나 인정하는 스타트업과 혁신이 산실이고 제가 20여 년 동안 지켜본 실리콘밸리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고 그곳의 그 혁신성으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산업을 위협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해외에서 활약한다는 것에 대해서의 그 우리가 영감과 자극을 받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보는 것이지 뭐 결코 무작정 가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극히 일부 이런 강연의 일부라든지 일부 메시지가 트위터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쨌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활약하고 성공하는 한국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 행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금수저라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자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처음에 이호찬 그 KTB 실리콘밸리 법인장이 그 10년 동안 그 버클리 MBA를 졸업을 하시고 10년 동안 KTB에서 일을 하시면서 미국 VC들을 계속 같이 일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VC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셨고 그리고 또 지금 실리콘밸리에 겨울이 왔다. 지금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이상원 그 킥소 CEO도 역시 그 버클리 MBA를 졸업하고 그 HTC에서 일을 하다가 CMU,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천재를 만나서 그 천재를 설득을 해서 그 핑거센스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이런 그 스타트업을 이 만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코 그게 쉽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원 타파스 미디어 대표는 노정석 대표하고 같이 예전에 그 티스토리로 유명한 그 테더 앤 툴스라는 그 회사를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구글에 매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타파스 미디어라는 웹툰 베이스의 그 사이트를 서비스를 지금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패널 토론을 가지면서 실리콘밸리 VC로서 한국에 오셔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김한준 알토스 벤처스를 그 대표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고요. 또 그 패널 디스커션에 허진호 트랜슬링크 코리아 옛날에 아이네트 대표를 하신 한국 인터넷의 산 증인이시고 지금은 1년 전부터 투자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셔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패널 토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유명한 설명이 필요 없는 눔 정세주 대표의 뉴욕에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독고생이라고 읽는데요. 독고생에서 배운 스타트업 경험기 그리고 생존 꿀팁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졸린데 정세주 대표 여러분을 흥분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김범수 브라이트스톰 CEO가 그 갑질을 하는 CEO에서 그 생고생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CEO를 이렇게 변신을 하시면서 직접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느끼신 사업 초기 실패를 피하는 다섯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김동신 대표는 한국 최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Y 컴비네이터하고 테크스타라는 양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동신 대표가 Y 컴비네이터를 지금 마치고 막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패널 토크를 그 다음에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활약하고 계신 그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커리어와 좀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훈 링크드인 그 마케팅 담당 분은 링크드인에 들어가셨을 때
한 1,000명의 직원이었다가 지금 1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CEO랑도 같이 자주 회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느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미라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그 소프트웨어의 세계화에 대한 그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참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부 그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것은 아니고요. 그 뉴욕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뭐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시애틀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미라님은 시애틀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통하는 소프트웨어 세계화에 대해서 막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 해주실 거고요. 여상호님도 미국에 가셔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넥스트 스트리밍이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셨는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제품 관리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희 JP 모건 디지털 마케팅 리드께서 핀테크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접점인 그 핀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핀테크가 세상을 정말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와주시는 우리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의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이시고 저와 같이 이 행사를 처음에 이야기해서 기획하신 장본인이신 윤종영 전 K그룹 그 이 회장이시고 지금은 의장을 맡고 계시고 타우스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윤 회장님이 이 패널 토크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제 소개였고요. 예, 이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긴 시간 동안 예, 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